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정치모 게임들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위너스 리그 101 시즌. 자, 오늘 MBC 게임 연합와 SK 텔레콤 연결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MBC 게임의 히어로와 SK 텔레콤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독 1등 SK 텔레콤 택신 완전히 강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변수도 등본에 호도 공격한 그냥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택신 계속 그냥 한국에 계십니다. 그렇죠. 뭐 개막전에 KT에게 패한 이후에 뭐 SX 위메이드를 김태훈 선수와 올킬을 하면서 김태훈 선수 본인에게는 통산 4회 올킬에다가 2연속 올킬 기록을 달성한과 동시에 SK 기원이 전체 정적에서 2위를 3게임 차로 따돌리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SK 텔레콤 T1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봤을 때 MC 게임은 삼성전자의 경기에서 송병구에게 올킬, 그 전에 완벽했거든 김지호. 오히려 삼성 올킬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삼성 올킬이 나올 뻔했는데 영골킬을 송병구에 당한 이 황당한 상황.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김재호 선수가 선봉 3킬 정도면 경기 마무리를 못했을 뿐이지, 뭐 혼자 3킬하고 이런 분이, 거기에다가 이재호 선수 있죠, 연보성 있죠. 뭐 SK 텔레콤 T1에게 해볼 만한 김태경의 3연속 올킬, 통산 지금 4번 올킬 했거든요. 네. 다섯 번째 올킬 오늘 만들어주는 희생양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태경의 3연속 올킬, 이게 참 묘한 게, 아, 좀 첫 번째 경기가 대진이 나왔거든요. 근데 정윤종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윤종이 이겨버리면. 그렇죠. 이제 그 3연속 올킬이 깨지는 겁니까? 네, 3연속 올킬이 깨져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정윤종 선수가 1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패하고 나서 김태형 선수가 네.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3킬밖에 기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대기록 달성을 네. 바란다면 SK 텔레콤 팬들 정윤종 뭐 저라 이래야 되는 겁니까? 팀의 3연속 올킬 승은 깨지는 건데, 김태형 입장에서 오늘 그냥 아예 안 나와버리면. 안 나와버리면 뭐 다음에 나왔을 때 올킬하면 3연속, 개인적인 3연속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기록에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랭킹 짚어보죠. 자, SK텔레콤 뭐 압도적으로 그러고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뭐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러는데, 김태경이 오늘 막 싹쓸이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안정감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하이투와 SK텔레콤 T1이 막 1위 자리를 막 다투고 했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샌가 SK텔레콤 T1이 3경기 차로 따돌리면서 이 단독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 네, MC 게임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참 무난한 성적이에요. 11승 10패 플러스 2점, 딱 그 승률에 맞는 승점을 확보하면서 언제든지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MC 게임 히어로입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랭킹이고, 자, 위너스 리그만 놓고 본다면 KT가 4연승, 김대엽, 이영호가 날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우정호, 김대엽, 프로토스 맞춰주고 있는 데다가 이영호가 뭐 질 것 같은 경기도 이겨버리는 이런 포스를 맨날 보여주니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정말 제대로 이 포텐을 터뜨리면서 이영호 승리를 만들어주니 KT가 위너스에 강한 건 당연한 것이고, 우승팀의 지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1라운드를 조금 험난하게 보냈다면 3라운드부터 쭉 달리는 모습 볼 수 있고, SK나 뭐 MBC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니죠. KT가 잘 나가는 게요. 네. 자, 정말 엄청난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연속 올킬. 아, 정윤종 이기면 안 되고. 네, 본인은 그거보다 이기로 원하긴 하겠습니다. 네. 1억이 뭐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네, 프로리그 연승 기록은 김태형 선수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즘 택병리상이 아주 장난 아닙니다. 뭐 하여튼 뭐 나왔다면 이기기 네.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의 양팀부터 어떻게 싸웠을지 짚어보죠. 자, SK텔레콤의 최근에는 특히 이번 TGO는 모두 MBC 게임을 그냥 KO 시켜버렸어요. 네, 역대 전적 상으로는 MBC 게임 히어로가 SK텔레콤 T1 만나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었고, 특히나 0910 지난 시즌에 유독 강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는 SK텔레콤 T1에게 특히 신혜가 이재우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저격이 잘 먹히면서 MBC 게임의 히어로가 1라운드는 SK텔레콤 T1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SK텔레콤 제외하고 뭐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타작만 해도 뭐 중상위권까지 갈 수 있어서 그만큼 치열해요 지금 랭킹이. 네, 그리고 MBC 게임 히어로가 이제 최근에 경기들이 이제 패한 경기는 3대4로 패하고 승리할 때는 4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저력을 얻었을 것 같아요. 네, SK텔레콤 1라운드 완전 퍼펙트, 2라운드 완전 축소였는데 3라운드 택신이 다시 하면서 그냥 다 이겨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e스포츠의 중심 게임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위너스 리그 1011 시즌. 먼저 MC 게임 여러분, 진짜 김재원의 3킬 이후에 역올킬 남은 안타깝습니다. 각각의 선수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히어로가 전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재호 선수의 활약이에요. 이재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정말 그 뭐 올킬도 3번이나 하고 3킬도 2번이나 하고 막 24승을 쓸어담으면서 위너스 리그 8승 1위를 했었던 이재호인데, 아직까지는 이번 시즌 들어서 이번 위너스 리그에서는 승리가 없죠. 연보성은 그래도 1승 2패하면서 막 3승을 추가했지만
이재호에 아직 승리가 없다는 점. 이재호가 만약에 승리를 거둬진다면 오늘 1위 SK라고 하더라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MC 게임이로.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호가 천진 배치 될 거고요. 1번 전지 SK텔레콤입니다. 야 진짜 SK텔레콤 김태희 잘 울죠. 우리가 정명훈이 안 나와서 나오면 그냥 올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보스와 선수 풀을 자랑하고 있는데 위너스 시작하고 이 성적 차이가 극과 극을 이루었던 뭐 통신사 라이브로 분류된 KT에게 안타까운 에이스 겨지는 패배로 출발했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경기 뭐 통신사 라이벌도 있지만 SK와 MBC게임 히어로는 서로 코치가 넘나들었던 이런 은근한 애진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친정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존심상 지기 싫어하는 관계예요. MBC게임 히어로의 코치였다가 감독으로 온 박용훈 감독이나 소학승 수석 코치가 또 이제는 MBC게임 히어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재훈 수호가 첫 번째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 이재훈 진짜 지난해 위너스 리그는 완전히 이전판이었거든요. 근데 1고기를 쓰지는 아직까지 이전으로 뭐 한 게 없으니까 개시는 못했어요. 몸만 열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너스 리그 경기가 3, 4라운드 2라운드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의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고 더구나 SK전에서 왜 선봉으로 나왔냐. 지난 그 위너스 리그에서 네, 도재욱, 정명훈, 김태용도 잡아낸 경험도 있고 0910 시즌 때는 도재욱, 정명훈, 고인규, 김태용 4명을 갖다가 올킬을 해버렸던 이재호이기 때문에 오늘 선봉에서 이재호의 활약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평균 3.5킬 정도는 한 이재호 다음에 맞는 정윤종. 최근에 SK전을 가면 바로 여골킬 또는 역삼킬을 선수들이 봤기 때문에 1세트, 2세트는 조금 선수들의 기회를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김태경의 저그전을 보고 송병구 선수가 나도 저그전 좀 이제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프로토스들이 서로 막 시너지를 주고 있는 가운데 정윤정, 정경도 이런 에스트롬 T1의 프로토스 라인도 굉장히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윤정 선수는 2라운드 포트리스 맵에서 이재호 선수를 잡은 바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선봉 출전이 의미가 있는 이재호 또 잡을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첫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양팀 선수들 모두 다 들어왔고 종족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기를 펼칠 맵은 테란과 도스전 남한차예요. 네, 이 맵에서 이제 프로토스 테란이 이제 2대1로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긴 한데 전적이 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두 종족 다 할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맵이 워낙 무난한 맵이기 때문에 장기전을 어떻게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냐가 중요한데 특히나 뭐 이재호 선수의 장기전이야 뭐 모든 분들이 아실 테고 정윤정 선수의 장기전은 정인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견제, 견제는 거의 김태경과 흡사하고 물량은 또 도재욱과 흡사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정인정은 네. 도재욱과 김태경이 합쳐놨다고 봐도 대만큼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이두전도 안 돼요. 짜장면 좋고 짬뽕 좋은데 짬짬은 약간 떨어지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내려야 됩니다. 이두전도 하는 건 자신만의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선배들의 장점을 흡수해야 되겠지만 경기 대해서 나가겠습니다.